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분해 리뷰는 카이리 로우2 제품입니다. 저도 참 신어보고 싶었고 또 분해 리뷰도 해볼까 고민했었던 제품이긴 했었는데요. 이제 곧 카이리 로우3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은 좀 타이밍상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다른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에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그 카이리 로우2에 대한 궁금증을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그냥 못 먹어도 고 정신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인트로랑 착샷 찍은 다음에 제가 한 이틀 정도 또 신어보고 착용감이랑 또 그런 거 알려드리고 또 분해해서 안에까지 다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인트로랑 착샷을 찍고 나서 3일 동안 이 제품을 신었었는데요. 첫날은 착샷에서처럼 요 맨 위에 끈 구멍을 제외해서 일상화처럼 신었고요. 둘째 날은 그 상태에서 인솔을 하나 추가해서 신어봤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은 인솔을 빼고 오리지널 상태에서 플레이 용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끈을 다 묶고 그렇게 3일을 신어봤는데요. 내린 결론은 우선 이 신발의 장점은 아웃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접지력입니다. 제가 화장실에 물을 뿌리고 젖은 노면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. 얘는 진짜 준비비 NXT랑 비교, 접지력 비교만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뛰어난 접지력을 보여줬고, 국내에 발매된 제품은 EP 버전의 XDR 솔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3일을 신었는데도 거의 뭐 갈린 게 없는 정도? 뭐 살짝? 이 정도밖에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아웃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. XDR은 뭐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뭐 무슨 뭐 모시기 뭐 러버 뭐 이건데 그거보다는 뭐 오래 사용할 수 있다. 거기 딱 나와 있는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겠죠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은 이 신발을 보시면 요 앞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. 이거는 철저히 가드용 농구화입니다. 얘는 발을 딱 넣고 정말 앞으로 무게를 조금만 실어도 정말 이렇게 그 러닝화로 따지면 줌플라이 제품 그리고 그 슈퍼랩이라는 트레이닝 슈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앞에 이렇게 줌 에어팟 두 개 들어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그런 트레이닝화인데 그 제품이 뭐 이제 최고지만 이 제품도 지금 카이리 로우2도 이렇게 정말 치고 나가기 좋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팅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. 보시면 이제 나중에 분해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쪽 사이드에 이 날개형 지지대가 피팅을 엄청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셋째 날 위까지 끝까지 묶고 해봤지만 이거 풀고도 충분히 피팅이 나올 정도로 정말 꽉 조매면 안쪽에 이 혀 부분 밴드도 있고 정말 피팅은 정말 좋은 로우컷 농구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피팅도 굉장히 좋았고요.
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 아웃리거도 충분하게 되어 있고, 그리고 뭐 줌웨어 뭐 통통 튀는, 그러니까 이 제품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. 쿠션은 사실 제가 분해해서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짧게 언급하자면 풍부한 쿠셔닝은 아닙니다. 정말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줌웨어의 반발력 뭐 이런 거 중시하시는 분들 정말 돌파형 가드에 걸맞는 그런 신발이고요. 푹신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그래서 둘째 날 쿠션 보강을 위해서 인솔을 신고 해봤는데요. 그거 같은 경우도 분해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박스도 보시면 카이리 2 로우의 전용 박스인데요. 카이리 로우 1도 사실 전용 박스가 있었거든요. 제 생각에는 카이리 어빙이라는 선수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. 뭐 르브론 제임스 밑에 있기 싫어서 또 보스톤으로 트레이드가 자기가 넘버원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간 그런 성격도 보이지만, 보통 시그네이처의 테이크다운 모델은 이런 박스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. 뭐 그냥 같은 박스 뭐 아니면 그냥 뭐 일반 나이키 박스 이렇게 나오는데, 이런 전용 박스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은 자기 정규 넘버링 시리즈 그리고 카이리 로우 시리즈를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 그런 욕심이 보이고요. 그 밑으로 또 플라이트랩이라는 또 테이크다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단순히 넘버링의 테이크다운 모델이기보다는 정말 외전 정규 넘버링 모델들이 하이 모델이라면 오후에도 자신감 있는 그런 시그네이처들을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넓은 아웃솔이 안정감도 굉장히 주는 신발이었고요.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신어본 총평 마치고요. 또 분해해서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세로분해부터 해보겠습니다. 세로분해로 일단 이놈의 좀 견적을 안에를 좀 보고 또 가로분해를 하도록 할 텐데요. 요새 뭐 톱은 맨날 배경화면으로만 나오지 잘 안 쓰는데 친구가 좋은 칼을 선물을 해줘서 신발을 좀 많이 분해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이 칼이 워낙 좋아가지고 요새는 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새로 분해 들어갑니다.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. 우선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뒤 줌웨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파일론 중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세로 분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텍스트만 살짝 딱 뜯으면 에어 모양을 잘 보여드릴 수 있겠다. 이번엔 좀 쉽게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코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더군요. 텍스트가 굉장히 접착이 빡세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뜯느라고 결국에는 또 포를 떴거든요. 그래도 이번에는 에어 원형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
일단 가로 보시면 바디 부분 지금 이렇게 안쪽에 이너슬리브 그리고 바깥쪽에 외피가 하나 더 있고요. 지금 바깥쪽 외피는 진물 소재이긴 한데 이 겉에 이 코팅은 약간 예전에 그 하이퍼퓨즈 생각나는 그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 보 되어 있고 앞에 이 레이스 홀 두 개는 이렇게 두 개씩 되어 있고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양쪽에 더 지지대를 놔서 피팅을 강하게 도와주는데요. 제가 발볼이 넓어서 그런지 정말 피팅은 좋게 되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제가 일부러 지금 끈을 좀 풀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피팅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힐컵도 보시면 로우컷 농구화답게 힐컵에 또 힐슬립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넓게 사용이 되었습니다. 높이도 지금 거의 한 이 부분 이 부분이 한 여기까지 해서 상당히 넓게 힐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지에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솔도 지금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접착이 잘 돼 있어서 좀 지저분하게 띄워냈는데 지금 이런 발포 인솔 요거를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다른 분들은 보면 다 이거를 오소라이트라고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론 오소라이트 인솔은 말 그대로 오소라이트 사에서 만드는 뭐 두폰에서 라이크라를 만들듯이 이렇게 오소라이트 사에서 만드는 걸 오소라이트 인솔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었고 항상 보면 여기 이렇게 오소라이트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오소라이트 사에서 안 만들어도 다 이런 발포 인솔을 오소라이트 인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인솔 되어 있고요. 결국엔 텍스처 부분이 제 뜻대로 이렇게 스로록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결국엔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테두리를 뜯고 포를 뜨고 막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새로 단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에어 두께가 두툼한 편이거든요. 그리고 넓이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포를 뜬 걸 또 아 진짜 이거 신발 분해하다가 팔뚝에 근육 생기고 아 진짜 이 포트다 진짜 횟집 취직하겠습니다. 아 뭐 지금 또 이거 보시는 또 횟집에서 종사자분들은 뭐 그따위 실력 가지고 지금 뭐 횟집을 운운하느냐 뭐 이렇게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. 재미없는 사람은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. 자 보시면 짜라란 이렇게 사각 줌웨어가 제가 알기로는 카이리 로우1에서도 사각 줌웨어가 앞뒤로 쓰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지금 카이리 로우2도 사각 줌웨어가 이렇게 위아래로 쓰였고요. 전족부 후족부 카이리 1 로우 분해 사진만 보고 제가 직접 분해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비교는 모르겠는데 원에 비해서 줌웨어 크기가 커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신었을 때도 이 줌웨어의 반발력, 탄력이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 세팅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. 지금 보시면 이쪽 단면, 이게 좀 깨끗한 단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중창 높이가 뒤축 같은 경우는 인솔 포함해서 제일 높게 잡았을 때 한 28mm 그리고 앞축 같은 경우는 요주 에어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한 22m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앞뒤 높이가 다른 여타 신발들에 비해서 뒤축이 높질 않습니다. 그게 뭐냐면 신었을 때 사람 발이 분명히 뒤축이 더 높은데 다른 신발들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 신발은 뒤축이 살짝 높은데도 불구하고 뒤축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느낌? 그러니까 원래 몸이 이렇게 돼 있지만 좀 이렇게 돼 있다는 느낌? 그런 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첫날 신으면서 아 이거 뒤축 세팅이 되게 낮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 날 인솔을 깔았다고
저기 말씀드렸는데요. 요런 농구화가 언제 있었냐면, 옛날 농구화 기억하시는 분들은 줌 플라이트 5, 줌 업템포 5, 그 모델이 전창 주메어의 정말 접지력 최고였고, 그리고 뭐 파일론 중창의 그 당시 스펙으로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농구화임에도 불구하고, 저는 신었을 때마다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중창 세팅이 좀 낮게 돼 있어서 약간 몸이 이렇게 다른 신발에 비해서 좀 이렇게 뒤로 꺼지는 느낌? 그래서 제가 인솔을 깔았던 게, 인솔이 어떤 인솔이냐면, 앞뒤가, 높이가 같은 그런 평범한 인솔이 아니고, 뒤축이 약간 더 두꺼운 그런 인솔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. 이거,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 인솔인데요. 뒤축이 약간 높은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. 그러면 뒤축이 앞축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. 이렇게 되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쿠션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카이리 로우가 굉장히 단단한 파일론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으셨을 때 그 착용감에 있어서 중창의 밀도에 따라서 중창이 말랑하며, 그래서 이번에 그 줌타입이라는 쿠시론 중창 두툼한 그런 신발을 신으면 막 엄청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크록스, 뭐 솔라소프트, 나이키, 뭐 슬리퍼 이런 거 보시면 중창의 소재가 말랑하면 굉장히 착용감이 좋아지거든요. 그 이 카이리 로우는 중창의 밀도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, 그래서 파일론 중창임에도, 그리고 앞뒤 주메어의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. 대신 단발력이나 그리고 충격 흡수에서는 좋죠. 그러니까 가드용 농구화입니다. 딱 가드용 농구화들은 치고 나가고 그런 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 말랑한 쿠션보다는 탄탄하게 받쳐주는, 그래서 또 이런 거를, 이런 탄탄한 세팅에 이런 주메어 스펙, 이런 농구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, 이 카이리 로우2를 색상별로 구매하시고 또 나중에 신으시려고 쟁여두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뭐 발목 패딩 두툼하고, 그에 비해서 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두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이리 로우 3가 스파이샷이 떠돌던데, 뭐 샘플샷, 스파이샷 그렇게 해서 보이던데, 중창이 카이리 로우 2와 같은 걸로 보이더라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카이리 로우 2가 그만큼 성능이나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, 카이리 로우 3는 스트랩이 다시 생겼던데, 카이리 로우 1처럼 피팅도 뭐 2도 상당히 좋았지만 또 피팅은 3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중창의 모양이 같아도 이 밀도라든지 뭐 주메어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, 그거는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같으면 거의 같은 스펙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. 저같이 쿠션을 좀 약간 말랑한 쿠션 좋아하시고 풍부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이리 로우 3라든지 아니면 이 2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인솔을 하나 추가해서 정사이즈 혹은 반업, 뭐 정말 핏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에 인솔 깔으셔도 되고요. 반업 하셔서 인솔 하나 이렇게 딱 깔아서 신으시면은 정말 우수한 로우컷 농구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제가 요새 항상 그 디테일 샷을 짧게 올리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그거 보신, 또 요것도 디테일 샷 올려놓을 테니까 디테일 샷 봐주시고요. 또 기타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카이리 2 로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